아니 이거 손금 뭐야 손금? 이거 다 준 거 아니에요? 보자마자 알겠지요? 네. 김한선 누나 아니에요? 어? 댄싱킹 김한선 누나. 어 잠깐만 이거 약간 툭 떨구는 게 약간 허니제이 느낌 있는데? 어? 헤이마마 느낌인데 헤이마마 느낌. 헤이마마 손담비 씨 같아요. 손담비 씨. 아, 네. 댄싱퀸 하면은 또 담비 손담비 씨도 빼놓을 수 없으니까. 손담비 씨일 수도 있겠는데? 아니 근데 키가 엄청 크신데? 아니야 지금 하이힐 때문에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. 아, 또 장난기가 있네. 장난기가 있구나. 장난기가 있어. 이야. 아 이분이 장난기가 있어. 저 죄송한데 저 옆쪽이 튀어서 보이는데 겨드랑이 이렇게 보이고 계셔가지고 다음부터 여기도 좀 가려주시겠어요? 너무 겨드랑이에요? 우산 하나만. 아 그럼 저 손을 바꾸면 안 돼요? 저쪽 손으로? 그렇지. 그럼 되잖아. 어. 아이, 그렇지. 그럼 보기가 좋잖아요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센스가 아이. 있으세요. 자 뭔가 에너지 같은 거 보니까 네한혜 씨 가이 누나 같기도 하고. 아 근데 댄스킨 너무 많아서. 스타분 인사 한번 들어보죠. 스타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댄싱킨입니다. 목소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. 리아킴 같아. 리아킴. 리아킴. 아니 아니 아니요. 저런 원피스를 입은 분들은 나이가 좀 있을 것 같아. 저 리아킴이라든가 허니즈 이런 분들은 춤추기 좋은 이런 의상을 입는데 저분은 일단 퀸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약간 좀 연배가 있으신 분 같아요. 연배가 있으시다. 네. 아니 그럼 전문 가수신 거예요? 아니면은 전문 댄서인지? 저를 스카우트했던 회사가 오디션을 보라고 제의를 했을 때는 저의 춤을 보고 오디션을 보라고 했는데 그 오디션에서 노래로 1등을 하면서 가수로 데뷔하게 됐습니다. 그래요? 노래도 잘하는데. 그러게. 그러면 춤은 어떤 춤 추셨는지? 아 이것도 시대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아의 발렌티를 췄습니다. 발렌티? 아, 잠깐만 SM 들어갔구나. 그러니까 보아보다는 네, 이후에 데뷔했다는 거잖아. 마이크 저한테 주셨는데 네, 쪼개 있어서. 네. 와 기가 막히다. 박사 돋았어. 와 근데 춤 잘 모르는데 선이 너무 고우시다. 네. 너무 예쁘다. 너무 아름다우세요. 저는 살면서 이분의 춤을 이렇게 가까이서 진짜, 너무 가깝다. 와 내가 성공했구나라는 거를 오늘 처음 느꼈습니다. 너무 소름 돋는다. 네, 저 정도면은 걸그룹입니다. 걸그룹 출신. 네. 걸그룹에서 그쪽으로 출신. 보아라는 것도 내가 쓴 힌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아 씨 발렌티가 나왔던 당시가 2000년대 뭐 중반 그때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때 활동을 했던 걸그룹 멤버 중에 한 명이 아닐까. 그 이후에 효연 씨 아니에요? 소녀시대 효연. 아, 효연 씨. 소녀시대 소녀시대. 와 근데 춤 잘 모르는데 선이 너무 고우시다. 너무 아름다우셔. 근데 지금 실루엣은 약간 유리 씨 느낌도 보여요. 유리 씨 맞아.